안녕하세요. 인리산 인리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반둥이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130km 정도 걸리는데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카르타 수도로 진출하고 싶은데 수도는 또 너무 비싸. 그래서 제가 수도와 근교면서도 나름 나이스한 곳을 알아보니까 땅그랑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그랑에 지금 아파트를 좀 임대를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오늘 좀 발품을 좀 팔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아파트 세와 그리고 이런 시설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아니 67층까지 있어요? 네, 저기 67층. 우와. 이건 아 엄청 넓네요 여기. 지금 다 비어 있으니까. 이게 32평. 여기는 그 베란다도 있네. 베란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32평. 그럼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가구가 없어서 그렇지 가구 잘 꾸며놓으면 굉장히 괜찮은 그거예요. 구조도 잘 빠진 거잖아요. 맞죠? 요 정도면 나름 이렇게 거실이 큰 데가 많이 없잖아요. 사실 인도네시아에 옛날 넓네. 여기서 이렇게 밖에 볼 수 있고 여기 화장대. 아 샤워랑 이게 따로네요. 여기가 샤워실이고 이제 이게 화장실. 이렇게 변기 하나만 딱 있네. 그러니까 여기 안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방. 이게 나는 벽지도 한국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한국 거지. 맞죠? 아 한국 분들이 선호하니까 벽 이런 걸. 몰라 우리 살 때부터 있었어. 아 그래요? 안 보고 샀네. 그럼 화장실 두 번째 화장실. 아 요런 식으로 약간 옛날 그 구조긴 하네요. 옛날. 맞죠? 이런 게 인테리어 자체가 한국 현대건설이 지었잖아. 아 그래요? 아 이걸 현대건설이 지었다고요? 아 몰랐네? 아 네. 현대건설은 많이 지었는데 몇 년 됐어요? 오래됐으니까 30년 됐어. 몇 년이요? 30년 됐어. 그렇게 오래됐다고? 아 방은 그래도 조금 큰데 해가 안 들어온다.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짜투리 공간이라 아 좀 딱 사각형이 안 나와. 아 좀 그렇긴 하네요. 여기 밖에 뭐가 있지? 아 건물 뷰. 혼자 살기는 좀 버겁다. 맞죠? 저 혼자 살기는 좀 버거워요. 이건 뭐예요 여기는? 여기 이제 가정용 세탁기. 아 세탁기 이런 거. 아 이제 가정부방. 어 왜 안 보여? 아 좀 작긴 작네. 조금 이게 좀 아쉽습니다. 가정부님 방 좀 작아요. 이건 뭐죠? 한국 마켓 같은데? 한국 제품이 있어. 어 그러네? 하긴 와 신기하다. 이제 이게 커피숍이요? 아 요 안에 이렇게 수영장 이쁘게 잘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괜찮네. 그리고 여기 이게 뭐지?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 아 테니스. 아 이거 삶의 질이 완전 올라가겠네. 그럼 지금 첫 번째 아파트 다 봤고 사실 이건 좀 저 혼자 살기는 너무 큰 것 같아요. 방 3개짜리에다가 한국 32평이면은 혼자 살기는 약간 버겁고 두 번째 아파트 한번 지금 보러 가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아 근데 확실히 여기 숙세권이긴 하다. 네, 두 번째 로비입니다. 로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이쁜 게 여기 이렇게 트리도 있어. 아주 나이스한 로비입니다. 몰이랑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단가가 좀 센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장점은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방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집 들어와 봤습니다. 이게 화장실. 화장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아파트 자체가 그냥 좋은 아파트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작긴 한데 혼자 살기 아주 나이스한 뭐 그런 곳입니다.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 다 옵션 포함이죠 이게. 쫙 딱 보면 그냥 호텔 방? 네, 그 정도 크기? 딱 혼자 살기 좋은 네, 그런 방입니다. TV도 있고 다 옵션이라고 하네요. TV도 있고 그리고 뷰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뷰. 와 진짜 사고다 진짜 뷰. 일명 골프장 뷰.
그게 앞에 있는 게 골프장입니다. 임페리얼 골프장이라고. 저는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이 책상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책상에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냥 행복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근데 약간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좁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그거 빼면은 아주 그냥 나이스한 것 같아요. 아, 나 여기서 또 요리도 해먹을 수 있네. 아, 지금 있는 데는 약간 요리를 할 수 없어가지고 약간 사고긴 한데 여기는 이렇게 요리까지 아주 나이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끝! 이제 두 번째 집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랑 똑같은 데네. 이 몇 평이죠? 12평. 12평? 한국으로? 아, 10평. 10평? 예. 딱 좋네. 똑같네.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본 거랑. 그리고 이렇게 방 똑같이 침대 이렇게 돼 있고. 아, 근데 확실히 침대를 돌려놓으니까 아까 거기는 침대가 이렇게 그 호텔방처럼 돼 있었는데 아까 돌려놓으니까 공간 좀 살긴 사네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 침, 여기 TV 있고, 요 책상, 그리고 요거, 요거 뭔지 알죠? 요 이케아, 이케아에서 산 요거 아주 편한 의자. 요거까지 구비돼 있네. 그리고 아까가 52층이었는데 여기가 50층입니다. 50층 뷰. 와, 멋있긴 하다. 지금 제가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좋아요, 뷰는 진짜. 저는 8층 살거든요, 반둥에서. 훨씬 좋아요. 일단 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하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헬스장 있고 네. 수영장 있고 네. 두 개? 네. 그리고 또 지하에 가면은 바로 모래 연결되고. 아, 좋다. 확실히 삶의 질이 확 올라갈 것 같긴 하네요. 아주 나이스하네. 그럼 한번 부대시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우와, 야경 끝내줘. 아, 이게 장난 아니다. 와, 수영장 봐요. 아, 여기 살고 싶네. 그럼 저게 헬스장이에요 지금? 아, 이런 데서 사람이 빠지는 거네. 와, 오늘 요 방 저 소개시켜 주신 분 아는 분이셔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이거 안 봤으면은 사실 그냥 방만 봤으면 아 좁네 이러실 거예요. 와, 헬스장도 진짜 아, 삶의 질이 올라가긴 올라가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이사하고 싶다 솔직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원래 제가 어저께 10시쯤에 잤는데 아, 일찍 오려고 했는데 아, 핑계 쩌네. 개빠졌네. 아주머니가 아이곤을 버렸더라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집 다 왔다. 네. 순대국밥 나왔습니다. 순대국밥. 네. 한국하고 약간 다를 게 많이 없는 순대국밥. 이거 먹고 또 2차전 또 뛰러 가보겠습니다. 소영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형님. 네, 이제 마지막 유닛 보러 갑니다. 마지막 유닛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우측으로 빠지면. 나는 물이랑 연결된 줄 알았는데 조금 걸어야 되네? 아주 조금. 아주 조금. 공은 시대 차이 많이 난다고. 150m 정도. 아, 그래. 입장하겠습니다. 여기는 가구 같은 건 없고 그냥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비어 있고 한국돈 1년에 한 500만원? 아, 높네. 훨씬 높네. 완전 노포니처니까 싼 거야. 근데 넓죠? 네,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아주 나이스한 거는 복층이라는 거. 아, 일단 뷰 한번 보고 가야겠다. 아, 일명 시티뷰죠, 시티뷰. 아까 제가 봤던 아파트가 저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 멋있긴 하다. 17층인데도 이 정도면은 멋있네. 그러면 1층 요렇게 생겼다는 거 보고 2층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니, 2층도 굉장히 넓네. 아까 봤던 방 크기만하네. 1층 에어컨 따로 있어. 아, 그래? 아, 그래서 관리비가 비싸구나. 아, 너무 좋긴 하다. 맞죠? 아, 2층 화장실도 꽤 넓어요, 꽤 넓어. 영상에서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넓습니다. 이런 느낌 확실히 넓다. 여기다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잘 돼 있네. 아우, 뭐야? 아주 나이스해. 아, 진짜 살고 싶다. 네, 지금 한 방을 네 군데 정도 봤는데 그게 괜찮은지 제가 보기에는 요 지금 본 게 아주 나이스한 것 같아요. 복층에다가 뭐 가격도 싼데 약간 아쉬운 거는 관리비가 좀 비싸요. 관리비가 다른 거에서 업계 최고.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최고더라고.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본 거, 네 번째 본 게 조금 제 생각에는 괜찮지 않나.
그렇습니다. 너가 생각하기는 어떠냐? 너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봤잖아, 늦게 와가지고. 근데 제가 다른 데를 알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다 가봤는데 관리비 차이 나봤자 어차피 2주 따 차이 나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렇지. 그거 더 내고 여기 사는 게 나아요. 아, 저기 로비 장난 아니야. 지금 로비가 관리가 네. 비싼 게 여기가 이렇게 복층, 여기 복층을 계산을 아, 퍼르메터를 또 하는구나. 아, 여기 층거가 높잖아. 그만큼. 맞아요. 층거가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한 거야. 아, 형님 어떻게 어디 만약에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본 거 아까 처음 집주인이신데 첫 집주인 그리고 요 마지막 거 봤잖아요. 다 우리 봤잖아요. 우리 집이 제일 좋지 않나? 아, 그거 아, 다 봤잖아요. 지금 세 개 그러면. 그지? 네, 그거 이거 어디 만약에? 나는 여기 마지막 여기. 아, 제가 생각해도 아까 두 번째 본 거는 두 번째 본 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맞죠? 두 번째 본 건 좀 좁고 여기가 좀 나이스하긴 한데 가격도 제가 보기에는 나름 적정했는데. 관리비가 좀 비싸다는 거. 좀 제가 보기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